울산에서 처음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학생과 그 친척인 61번 확진자의 접촉자 17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다행입니다만 내일부터 사흘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주웅 기자입니다. 울산 62번인 중학생 확진자는 미술학원과 교습소, 태권도학원, 식당과 노래방 등을 다녔습니다. 자칫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접촉자 112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친척인 울산 61번 확진자의 접촉자 61명도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61번 확진자 그리고 62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총 173명입니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 중 첫 학생 확진자가 나온 만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북구 선별진료소에는 오늘도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상황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타 지역 왕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입니다. 61번 확진자도 서울과 부산을 다녀온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런 환경을 좀 피해 주시고 각자 그 개인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좀 준수를 해 주세요. 울산시교육청은 등교 중지를 시킨 학교 모두가 방학에 들어간 만큼 학교에서의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고 학원가의 방역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주웅입니다.